너무나 또 재미있고 너무나 정말 스펙타클한 드라마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흔쾌히 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점은 이게 이제 주단태랑 겹쳐질까봐 그래서 연기에 어떤 톤을 달리해야 될지를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너무 영광이었고요. 펜타스 전 제작진과 또 함께 한다는 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가님, 감독님이 제가 해보지 못한 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해주셔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도 큰 도전이었고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저는 일단 작가님 팬이었는데 이렇게 TV로만 작가님 작품 이렇게 배우는 연기하는 걸 보다가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냥 딱 한마디셨어요. 요즘 뭐해? 너 악역 해볼래? 그래서 저한테 악역을? 약간 일단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냥 바로 그냥 네! 또 이랬죠. 근데 뭐라고 계셨나요? 저요? 애기랑 놀고 있었어요. 너무 나가고 싶을 때였죠? 정말 연기가 너무 절실할 때 딱 연락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펜트하우스의 멤버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약간 신입생 느낌으로 약간 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잘 대해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완전히 스며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원 누나처럼 그 작가님께서 무조건 이 민도혁이라는 캐릭터는 너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잘 어울릴까 했는데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탁월한 선택이셨던 것 같아가지고 정말 만족스럽게 찍고 있습니다. 특별치라도로 하루 함께 했었었는데요. 펜트하우스 때 그쵸? 네. 제가 워낙에 펜트하우스 본방 사수를 했었고 그래서 대박! 이러면서 달려왔거든요. 근데 그때 현장의 에너지가 그런 현장을 처음 봐서 모든 분들의 에너지가 꽉 차있는 현장을 처음 봐서 너무 놀랐어요.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이제 촬영 끝나고 나서 다음에 또 연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인사말로 네, 의뢰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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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갔는데 진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죠.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너무 행복했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진짜인가? 펜트하우스 때 잠깐 시즌2의 황금봉으로 몇 회 출연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미처럼 현장이 재밌더라고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7회 탈출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살짝 기준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요? 네. 작가님이랑 감독님께 좀 말씀 들어주면 안 되나.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 말을 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옮겨주시가 절레절레 하시는 걸로 봐서 전혀 전하지 않는. 예예.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전하기는 했습니다. 전하기는 김순옥 작가님, 주동민 감독님의 작품을 정말 재밌게 봤고요. 너무 큰 대작에 저를 캐스팅해주셔서 정말로 영광이었고 감사드리는데 악역이라서 저는 처음에 좀 망설였어요. 저는 되게 착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평상시나 역할에서도 여기 나쁘게 살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사람이 너무 착해. 아니 저는 또 아이에게 모범적인 또 엄마가 되고 싶어서 뭐든지 좀 선하고 착한 게 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제일 잘 어울려요. 참 나쁜 짓을 함께 하는 게 좋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표정을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나가. 네, 그래서 약간 적성에 좀 잘 맞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씨 눈빛 좀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네, 매트리는 티키타카의 대표이고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이제 친일 단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정말 몇 년 만에 선역을 맡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탐욕가 폐륜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욕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제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네, 제 인생이 이제 막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 저는 오만과 배신입니다. 배신자. 네, 문에는 거짓과 가식 같아요. 그리고 타락. 네, 저는 조작과 선동인데요. 요즘 가짜뉴스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죠. 가짜뉴스의 그런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기와 왜곡이고요. 고명재 치부를 좀 감추기 위해서 어떠한 사실을 왜곡합니다. 아, 저는 탐닉과 비리입니다. 어울려. 아, 탐닉. 뭘 또 어울려? 왜 다 어울려? 또 왜? 파괴한 중심에는 이 사람이 있었다. 분위기 메이커 누구였나요? 조재훈 씨. 아, 너무 웃겨요, 오빠. 조재훈 씨. 때로는 되게 든든한 오빠. 때로는 그냥 웃긴 사람. 네. 유비도 엄청 웃겨요. 아, 유비 씨도. 때문에 계속 웃어서 저 감 때문에 혼났어. 그 정도로. 네, 너무 재밌어. 와. 그 이준 씨도 생각할 때 조재훈 씨? 예. 조재훈. 왠지 이준 씨는 본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 저 준비도 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냥 되게 조용하고. 아, 저는 정말 진짜. 조용한 스타일. 아, 그렇습니까? 보기와 다릅니다. 일단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극 자체가 되게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현대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컷한 이후에 그걸 감정을 이끌어가면 사실 그 다음 씬을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약간 좀 풀어서 좀 릴렉스한 상태에서 좀 다음 씬을 접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 좀 약간 조미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현장이 좀 그래도 좀 즐거워야 모든 씬들이 어쨌든 우리가 연기를 하는 것이지 그 상황 쉬는 시간이라든가 준비 시간까지도 무거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백지장을 한 장을 꺼내서 인물의 관계들을 한번 그리면서 봐주시면 재밌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키워드가 그렇게 길어요? 네, 저는 예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백지장을 꺼내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요? 네, 인물의 관계들을 연관 그려서 봐주세요. 아, 키워드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키워드라고 하면 아니니까 키워드를 얘기하면 제가 사실 이 작품에 왜 그러냐면 다 이제 여기 있는 7명 관계가 있어요. 아, 그럼 얽히고 설킨 관계? 네, 얽히고 설킨 이게 키워드예요? 형, 여기서도 형 재치있게 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하셔도 돼요. 네. 꼬임성? 반대함 이후에 꼬임성? 예. 반전. 반전의 반전. 반전의 반전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한 씬도 놓치면 안 돼요. 네,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 저는 대리만족하겠습니다. 뭐 화가 나실 때 저희가 화내는 걸 보시면서 그렇지! 하시면서 그래! 요즘 사실 화나는 일이 많은데 대리만족을 좀 드려보셔야 돼. 네, 좀 시원하게 보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섹시! 예, 섹시! 섹시, 누가? 관전 포인트가 섹시요? 네, 그 섹시한 남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출처도 좀 밝혀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드라마 작품 안에서는 종훈이 형도 병영 섹시로 너 왜 그래? 제가 지금 보니까 이준 씨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약 섹시 외에 또 다른 섹시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굽니까? 매튜 형 같은 경우는 이 지적 섹시. 지적 섹시. 예. 어우, 그 윤태형 선배님은 그냥 마초 섹시. 마초 섹시. 네. 조재훈 씨는요? 생각 안 해본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하세요. 코믹 섹시. 코믹 섹시? 멜빵 섹시. 멜빵 섹시. 멜빵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자, 그럼 대망의 본인 이준 씨. 저는 뭐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네. 저는 뭐 깁스 섹시. 깁스. 깁스. 저기 죄송한데 듣다 보니까 그냥 다 갖다 붙이는 느낌인데. 아, 정말 섹시한 무슨 말이야. 저희는 가짜 뉴스. 가짜 뉴스로 인해서 어떻게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지. 죽을 맛. 왜냐면 지금까지 정말 매운맛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거기에 매운맛, 마라맛, 이상의 맛. 저희 드라마가 굉장히 매운맛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정말 크거든요. 그 메시지를 생각해 주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섹시한 드라마 7년 탈출. 아, 저 음성도? 네. 네, 7년 탈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보석 같은 대본으로 진짜 우리 감독님이 정말 예,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스태프들과 우리 배우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즐겁게 열심히 잘 만든 작품이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깊이 빠져드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